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끊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많이 막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자꾸 이제 들어간다면 이거는 가격이에요. 이 따라서 수요량, 점의 이동, 곡선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가격 이해죠, 그죠? 곡선상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연습하시는데 이게 가장 유력해요. 가장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공급으로 가볼게요. 요약집으로 가셔서 천천히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 찾았죠, 그죠? 공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량의 변화를 보는 게 공급 법칙을 봐야 되죠. 공급량의 변화. 자, 이것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얘도 양이 붙었으니까 그냥이요. 가격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럼 얘도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가격과 양. 그럼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한다. 그럼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 자, 공급을 두 개 한다. 자, 아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늘립니까?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더 줄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그 효용이 아니라 어떤 이윤 극대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우상향.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비례관계.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늘어난다.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관계죠. 그죠? 정해상 관계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이외.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가 되겠죠. 이외. 얘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가격은 바뀝니까? 가격은 일정합니까? 일정하고 다른 것 때문에 바뀌죠. 이것도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 투, 쓰리. 자, 그래서 이것도 금리가 영향을 줘요.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 감소, 공급 증가. 자치 구축. 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 하향 이동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측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우, 하향 이동.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감소시키죠. 금리 인상은 공급 증가 감소. 감소. 우측 좌측. 좌측. 좌측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상향. 자,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24페이지 밑에. 공급은 일정, 얘도 일정. 자, 밑에 보면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야? 그러면 아까 실제 공급량을 의미한 게 아니라 공급하고자 하는 거죠. 유효 공급해야 됩니다. 실제 공급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갖춰야 되고 유량 개념을 갖고요. 공급 법칙 아까 설명했고 공급 곡선 설명했죠. 제가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26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설명했고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얘는 대체재 보완제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얘는 이제 기준 수준만 나와요.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려면 공급량을 늘리려면 기술이 태보되어야 돼요? 진보가 되어야 돼요? 진보되어야 되고 중요한 게 생산요소 가격이죠? 이것만 잡으세요. 생산요소 가격. 그럼 생산요소 가격이 나옵니다.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 하락. 하락해야지만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 임금이 들어갑니다. 아까.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감소해야 되고. 자, 자본에 대한 이자도 줄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설 원자재. 자, 우리가 아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있었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게 좋죠. 이건 수요입니까? 이건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밑에 26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 봐봐. 부동산 공급은 그냥입니까? 위치마다 다릅니까?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위치지대가 발생했죠. 그 위치라가 나오면 부동성과 관련이 돼요.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좀 비타르적이죠. 개별성 때문에 앞에 독점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이따 문제 나올 때 독점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비가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이따 문제 개별성에 독점에 비가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비독점화 시켜요? 독점화 시켜요? 그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 공급은요, 내가 생산자가 아니라, 자, 건설회사는 생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기존에 있는 걸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된다라는 얘기고요. 부동성의 물리적 공급은 수익이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 공급은 용도 공급은 우상향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단기장기라는 게 나오죠. 단비장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러면 우리 미리 본다면 공급 곡선이 가파르고 완만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파르면 뭐다? 비탄력. 단기는 공을 못 늘리죠. 그 다음에 장기는 그냥이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더 완만해지겠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넘겨봅니다. 공급입니다. 자, 이왕이면 다 볼게요. 우리가 43페이지입니다. 9번. 부동산 공급 곡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자, 공급 곡선은 가로가 임대료라면, 세로가 임대료라면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량, 공급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도 들어가죠. 단비장탄이죠.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그럼 단기는 장기보다 더 건설도가 완만하다, 급하다? 급하다. 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급을 더 증가시키고. 자, 이건 딱 한 번 나왔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완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비용 곡선과 가격 곡선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자, 완전 경쟁은, 자, 갈게요. 자, 완전 경쟁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요. 그럼 가격이 일물일까죠? 네. 그럼 하나밖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요 수요 곡선, 가격 곡선이 일치하고 한계비용 곡선이라는 공급 곡선이 일치한 데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고르고만 가져가세요. 이건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그 공급량은 한계비용 곡선과 가격 곡선이 일치하는 선에서 한다. 넘겨볼게요. 10번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이 반비례예요. 비례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죠?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급은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윤. 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죠. 효용은, 자, 수요예요, 수요. 따라서 수요. 자, 사람들은 가격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많은 수요를 하겠죠? 자기가 효용이 있는 쪽으로 수요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은 효용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윤 극대화. 효용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변화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 봐봐. 가격 변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곡선이 이동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5번. 부동산 공급량이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다? 자, 우리가 공급량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이제 이따가 제가 나중에 그 탄력성에서 같이 묶어서 가고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12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이게 기출인데요.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틀린 거. 부동산은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수정된 저량 개념이라 일정한 기간이죠. 신규니까.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죠. 공간 위치. 개별성 기억나시죠? 그러면 독점이 아니라 비독점이 아니라 독점이 들어가야 되죠. 비가 빠져야 됩니다.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가 되겠죠. 자, 주택 공급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가가 절감돼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그 원가가 절감되면 생산 단가가 어떻게 돼요?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 자 일단 11번하고 13번을 묶어보세요. 11번 13번인데 자 탄력 비탄력이라는 거 아시죠? 자 해서 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자 공급이 감사합니다. 가격과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해요. 그럼 그냥요 탄력도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탄력적은요? 완만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비탄력적일수록 대답해서 비가 더 그럼 가격은 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아까 얘랑 비교했을 때 그냥요 가격은 좀 덜이에요. 덜이죠. 가격은 덜 상승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비가 더. 자 그러면 1번 7번에 1번 비가 더죠. 그러면 탄력이겠어요? 비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이 들어가야 돼요? 비가 들어가야 돼요. 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보여드리면 13번에 4번이 만나보세요. 얘도 13번에 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요?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죠. 지금 제가 딱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기출이에요. 얘네들이 비를 뺐다 넣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탄력이 돼 있죠. 그럼 비탄력적이 나오면 맞겠죠.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가 2번이 똑같은 기출이거든요. 자 어때요? 15번은 그냥입니까? 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기출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5번에 2번은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짝스니까 보세요. 자 지금 뭘 넣다 뺐다 하는 거죠? 비를 넣다 뺐다 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음을 걸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의가 없어요. 왜? 지네들도 기차거든요. 기차 문제. 그럼 그냥이야 뺐다 넣어. 그렇죠. 계속 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더라는 것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비가 더라는 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라는 것도 집어넣거든요. 크게를 작게로 한 놈도 없었어요. 왜? 귀찮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가 비탄력적에서 가격은 더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그냥요 비를 빼요. 빼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세 질문만 아시면 기출 문제는 다 맞힙니다. 근데 한번 나온 게 가격 폭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몇 번을 제가 연결시키려 했지 보세요. 11번에 1번, 13번에 4번. 15번에 2번이 기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비를 뺐다 넣어. 그래도 틀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잖아요. 네. 뭐의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요. 탄력적은요. 양의 폭이 큰 거죠. 그죠? 양의 변화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양의 변화도 올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감정평가에 기출됐던 질문을 찾아낼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는
비가 더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려면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인 거. 자,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래프도 그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비탄력적일 땐 가파를 때는 가격이 더 큰 거죠. 탄력적일 때는 양이 더 큰 거지. 양이 더 큰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문제를 집에 가서 계속 보세요. 아 이거구나. 기출은 계속 비를 뺐다 넣었다 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폭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 양도 나온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14번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갈게요. 제가 아까 11번 문제 흥분하다가 왔었죠. 그럼 다 볼게요. 11번 정답은 1번이 틀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2번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맞습니까? 자 지금 11번이 기출입니다. 지금 11번에 2번을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39번에 2번을 보세요. 39페이지에 2번. 39페이지에 2번 보시면은 2번에 1번 문제 있나요? 찾았어요? 39페이지에 2번에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그걸 갖다 뺏긴 거예요. 아, 진짜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31회죠, 여러분들. 요새. 30회 때, 29회 때, 28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기해 볼게요. 똑같습니까? 돌려냅니까? 돌려내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나섰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어. 그럼 증가를 뭘로 봤는데? 감소하면 이 시청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계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갖고 계신데 희한한 건 우리 수강생들이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답만 봐요. 틀린 것만. 얘기 좀 해봐요.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 맞는 거지. 왜? 다른 게 틀었으니까. 그래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어디 하다 흥분하더니 44번에 11번에 2번 하다고 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자격증은 다 기출이 중요해요. 왜요? 그냥 일단 한계가 있다. 왜? 그럼 봐봐. 이 기출에 대해서 이 교수들한테 기출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안 줘요. 뭐 신경 쓴다 안 쓴다? 못 틀었으니 그냥 증가를 감소로 바뀌면 되고 여기서 B를 빼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틀릴 사람은 많다는 거고 그죠? 아시겠죠? 내 11번에 2번 하다고 왔지? 요거 이제 다시 30회 때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에 3번.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이외에. 곡선이 이동하겠죠? 자, 물리적 공급은 아까 불변이죠? 그러면 물리적 토지 곡선은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며 토지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완전 비탈적이다. 이게 기출이니까 제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제한한 법규가 강할수록 탄력적이야, 비탈적이야. 비탈적이죠. 공을 못 늘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13번도 기출입니다. 자,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틀린 거.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돼? 다 증가합니다. 이따 갈 거예요. 다음 주에 균형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그냥이야, 완탈이야. 자,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완탈은 그냥 있어, 누워 있어. 옆을 찍지. 그럼 양의 변화가 없어, 가격 변화가 없어. 양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따라서 움직이고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자 어떻습니까? 곡선 상위에서 이동한 거 맞죠? 저 첫 번째 그래프 기억나시죠? 맞고요. 4번. 뭐가 빠졌어? 비가 빠진 거죠. 자, 따봐. 단비장탄. 단기는? 자, 단기배 장기가 더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 간 김에 14번까지 가자. 14번까지 별표 쳐.
이거 감정평가 시험 문제라고 적으세요. 적어놓으셨어요? 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돼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13번까지 풀어왔죠? 이거 보십시오. 딱 1분 드릴게요. 스타트. 저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게 많아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이 5번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아까 비가더라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를 비가더만 했다가 이 감정평가 나오니까 이 5번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근데 이 5번이 양이 안 나왔고 가격에서 끝내버려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게 기준이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죠? 나중에 하는데. 다른 건 쉬워요. 갈게요.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수요 되죠?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어야 됩니까? 구매력도 수반해야 되고요. 자, 건축비 하락이 생산요소 가격 하락이잖아요. 네. 자, 그럼 이 곡선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소득이 변했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네. 그럼 수요량이 변하여 수요요이 변하여 수요이 변하죠. 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을 하겠지만 수요만 증가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 게 다음 시간에 균형에 가서 할 건데요. 지금 5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정평가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네. 이 3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얘네들이 딱 어디까지 끊었냐면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까지만 끊었고 그걸 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10월 달에. 대답 좀 해봐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왜 비탄력, 탄력 기억나시죠?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봐봐요. 자, 5번에 가시면은, 자, 5번 별표 쳤어요? 네. 올해는 양도 나옵니다. 볼게요.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죠. 네. 자, 그럼 나와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죠. 네. 양은 따라가죠. 네. 그럼 양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가요? 네. 증가. 그럼 가볼게요. 자, 근데 이제 상대편이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탄력이냐, 비탄력적이냐. 근데 이 자식이 낸 게 수요가 가격 틀어성이 작다는 게 비탄력적입니다. 가파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가격과 양. 자, 수요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탄력성에 따라 틀리겠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고 탄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탄력적은요? 양의 폭이 큰 거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볼게요. 그럼 좀 전에 타격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가격은 그냥이요 더 하락해요. 더 하락폭이 커지겠죠. 양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탄력적으로 나오면 바뀌겠죠.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큽니까? 이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이요 가격 하락폭은 작아져요. 양의 폭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오래 뜹니다. 그럼 그냥이야 올해는 양도 나와. 자, 근데 제가 술제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든 거죠. 저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양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이걸 5번을 벤치마킹 할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걸 고치는 건 귀찮아요. 어디까지 갔냐? 가격까지만 갑니다. 양은 안 내고 공인중개사는 빼고 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재밌다는 게 제가 공인중개사 간평을 똑같이 하면서 실제 언니 심리를 보는 거예요. 다시 갈게. 그냥이야 양은 뺐어. 가격만 싹 집어넣어. 그리고 그 지문을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게 되면 지가 귀찮거든요. 자, 그냥입니까?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5번이 정답이 맞고 이 시청이 안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까지 낸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니까 적중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요거는 비가더라는 걸 바꿔낸 거죠. 근데 얘는 감정평가사 교수는 누군지 얘는 진짜 공부한 애예요. 그냥입니까? 이걸 바꿨습니다. 바꿔서 냈다는 거는 지가 창출한 놈이거든요. 이런 놈이 우리 그 학회 발전이 있는 놈이에요. 아까 봐봐. B를 뺐다 넣었다는 놈들은 맨날 수적 뭐지? 그거 왜 논문 출처 있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지 나름대로 창출하려고 노력한 거죠. 우리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을 창출하려고 노력한 애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아우, 재밌어, 진짜. 진짜. 희열을 느껴, 씨. 나 강사도 하잖아. 교수도 하고, 그죠? 희열을 느껴서. 그래서 제가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한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더. 계속적으로 빚 빼고 넣었다 빼고 했거든. 근데 감정평가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는 것은 더 하락한다는 거죠. 양은요, 증가폭이 작다는 것은 덜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 믿습니까? 올해는 양까지 나옵니다. 양까지. 그래서 올해는 양까지 나와서 너네 괴롭힐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 바꿔. 안 바꿔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바꾼다면은, 자, 보세요. 제가 바꾼다면 탄력성을 바꿀 것 같아요. 수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바꿀 겁니다, 나는. 그럼 커질수록은 맞아, 틀려? 틀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 다시 갈게. 내가, 언니 출전이야. 들어갔어? 이걸 바꾸려면요, 굉장히 자기가 아이디어를 짜야 돼요. 공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수요 증가로 바꿔야 되거든요. 대답해봐요. 근데 예전에 놈들은 뭐냐면 탄력 비탄을 바꿔놨거든요. 내가 출전 들어갔어. 그냥이야 가격 탄력성만 바꿔. 나는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늘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죽인다. 찾았습니까? 내가 정을 봤더니 나가 좀 약간 식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탄력성이 작으니까 그런 거죠. 그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 하락폭이 커집니까? 양은 작아진다는 거죠. 폭이.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뒤에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기출문제에 가격까지 끄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창출되는 애가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 주고 좋은 애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하여튼 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좋냐면 빚 빼고 눈 애가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런 애가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맨날 비리만 생기고 제 틀, 많이 틀려요? 맞잖아. 여러분들이 아주 얇은 생각이니까. 알겠지? 그렇지만 내 제자니까 나는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 넣고 빼는 애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변호 내릴게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 또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갈게요. 다음 주는 조금 더 풀어보세요. 그래서 99페이지까지 99페이지 가시면 아니 그냥 일단 해봐서 22번 전에 입지 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용급인데 다음 주는 수용급이 좀 타작성이기 때문에 거기 입지 전까지 99페이지에 아직에 98페이지 21번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